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8월 12일 겟꿀 스탬프 투어 PC방 발캉스 파티 이벤트 소식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 맞춰 진행하는 발로란트 PC방 썸머 발캉스 이벤트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아쉽게 진행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PC방 이벤트로 당시 여러가지 이벤트를 선보이며 진행한 이태준, 미라지, 유민상, 승우아빠의 PC방 이벤트를 이은 발로란트 PC방 썸머 발캉스 이벤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겟꿀 스탬프 투어 이벤트 참여 보상입니다. 첫 번째 미션 완료 시 즉시 사용 가능한 PC방 마일리지 쿠폰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두 번째 미션 클리어 시 한정판 스킨 길잡이 쇼티를 100%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연습장 누적 5분 플레이, 데스매치 또는 스파이크 돌격 1회 플레이, 일반 경쟁전 1회 플레이와 코드로 연결된 친구와 PC방에서 1회 파티 플레이를 통한 스탬프 5개 모으기 미션입니다.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각각 하나의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총 5개의 스탬프를 모아 완성시키는 스탬프 투어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계정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유 코드 번호가 주어지는데 자신의 코드를 친구가 등록하거나 친구의 코드를 본인이 등록하여 연결 후 본인과 연결된 4명의 친구가 모두 준비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본인을 포함하여 연결된 4명의 친구가 모두 첫 번째 미션을 완수해야 클리어 가능한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으로 PC방 쿠폰을, 두 번째 미션으로 길잡이 쇼티 스킨을 획득할 수 있겠죠. 발로란트 프리미엄 PC방이라면 어디든지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 PC방 발캉스 오프라인 파티입니다. 8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하는 PC방 발캉스 파티는 서울에 지정된 5곳의 프리미엄 거점 PC방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로 위 5곳의 PC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참여형 오프라인 이벤트입니다. 해당 행사장에는 주말마다 5가지 미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스파이크 해체, 스탬프 릴레이, 샷발 챌린지, 팀 매칭 플레이, 로또 발캉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타이머로 스파이크 해체 시간을 맞추는 분들께 경품, 발로란트 1회 플레이 시 획득 가능한 스탬프로 누적 개수에 따라 상품 추천권을, 사격장 보 누적 처치 횟수가 가장 많은 분들을 선정하여 상품을, 랜덤 팀 매칭 후 팀전을 진행한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을,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발로란트 1회 플레이 또는 신규 가입을 증명한 분들께 상품 추천권을 제공해주는 이벤트입니다. 행사장에서 발로란트를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발로란트 웰컴 드링크가 기다리고 있으며 당첨 상품은 발로란트 슬리퍼, 마우스, 헤드셋, 라면, PC방 1시간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이벤트 참여 후 당일 획득도 가능한 파격적인 이벤트인 만큼 미리 선정된 5곳의 거점 PC방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며 이벤트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사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PC방 썸머 발캉스 이벤트는 기존의 발로란트 이벤트 대비 좀 더 큰 규모로 진행되는 콘텐츠로 특히 오프라인 현장에서 실제 플레이어들에게 진행하는 여러가지 미션과 보상이기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된 부분이라 소개받았는데요. 발로란트를 입문시키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번에 함께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 추가로 PC방 방문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기존 발조각 이벤트와 발캉스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기재해드린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